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네. 여사가 디올백을 받고 샤넬 디올백은 분명히 그 카메라에 잡힌 거니까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변호사님. 위반이라고 봅니다. 아, 위반이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게 공직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네. 영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직자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배우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직자 등,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 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직무가 뭐냐? 남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은 뭐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다양한 결정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막강하고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네. 검사 측이 항소 이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 대가로서 실체를 가진다. 검찰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법 위반이 분명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것은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하게 되면은 네. 이거 어떻게 형사처벌 사항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침묵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전혀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김영란법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법 위반은 배우자에 관해서 따지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따지고 네. 형사처벌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죠. 예, 신고해야 즉시 되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통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인 경우에는 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할수 있습니다. 아, 감사원한테. 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을 보면 네. 물론 둘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게 됐는지는 모르나 네. 그 장인수 기자가 질문지를 보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라고 했죠? 네. 22일입니다. 22일. 네. 예, 그 시점이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그리고 인터뷰에 나오는 게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뭐 창고에 사실이라면, 뭐 있다 그런 식의 예, 그 시점에서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네. 방송이 나가고 다음날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화요일 오전인데, 화요일 오전에 알았다고 이건 볼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 전에 이게 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부부 사이인데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워낙 바쁘셔서 몰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장윤수 기자가 질문지를 그 이도훈 대변인 홍보수석 김건희 여사한테 다 보냈고 그 질문지 분명 선물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을 테고 보도 내용까지 다 보냈다 그러니까요. 날짜까지. 그리고 그 위에 또 방송이 됐고 언론에서 나왔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예? 김영란법에 입각해서 이것을 신고를 했어야 된다. 최소 감사원에. 그거 지금 안한 것은 바로 당장이라도 하지 김영란법 않으면 위반이다 그거죠. 예, 지금 당장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죠. 이거 큰일 날 아,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팁을 주셨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데 뭐 이게 즉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수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 알아야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대가성은 아니잖아요. 김영란법은요. 그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 목사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시점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다. 네. 뭐, 그리고 이분이 원래 통일운동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딱 그런 자문을 하는 기구예요. 헌법상 기관입니다. 네네.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에 관해서 예. 전쟁들을 자문하는 기구인데 네. 대통령이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각국의 경우에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네. 이분한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에 자문위원 시켜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분명해 보이고 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분명히 속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예, 예, 예. 인과관계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아 목사님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전혀. 예,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수사기관에서는 어찌됐든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대통령에게 선물이 명품백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네. 차례 걸쳐서 갔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이 됐는지도 확인돼야 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목사와 다 수사가 돼야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럼 뇌물죄가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아니고 네. 같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정도까지 이르러야 네.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두 번째 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짚었는데 그 샤넬 화장품 세트를 갖고 들어간 첫 번째 면담 날입니다. 이날 네. 우연하게 이처 목사하고 네. 김건희 씨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전화가 와서 김건희 네.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처 목사 면전 앞에서 받으면서 네. 뭐라고 금융위원회 임명하라고 뭐 이거 녹취된 건 아니라고 장인수 기자님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나 네. 정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 저 최 목사님이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금융위원 이게 인사에 관여에 깊이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전 이제 수사 조사 대상이라 보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범죄입니까?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이게 이건 사실 이게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최순실 씨 사건. 네. 예, 그때 이제 이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거고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네. 공무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거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인사청탁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인사에 관해서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뇌물죄 구조와 마찬가지로 예.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을 함께 이게 문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되고 이건 탄핵 심판 사유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억지로 쉽게 말하면 끼워 넣었다 앉혔다 네. 뭐 누구를 또 나가게 했다 이러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어제 그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 장윤중 기자 리포팅에서 나온 얘기가 마치 워딩이나 대화 다이얼로그를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것처럼 면담도 하고 워딩도 하고 행사했다. 내가 남북통일 5년 안에 이룰 거야. 이런 네. 얘기들이 상당히 제가 구체적 워딩이 적어놨는지 못 찾겠는데요. 이런 건 뭡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인지를 하고 대통령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좀 약간 좀 네. 모양새를 맞춰드리면은. 네. 그건 뭐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딱 짚어서 어떤 위반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네. 헌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왜냐하면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탄핵 심판을 할 때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자체가 바로 형사적인 범죄가 된 건 아니고 대통령과 같이 묶어서 그런 행세를 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보면 네. 이게 과거 최순실 박근혜 사건처럼 그러네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헌법 위반이고 하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추가하신 말씀 없으시나요 혹시? 추가 요새 그 함정 취재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보면 네. 언론 기관에 속한 언론인들이어서 이 부분이 되게 관심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네. 법조계에서는 함정 취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법 위반도 아니고 네. 예, 뭐 주거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저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기자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함정 취재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명품을 받은 것은 범죄 영역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난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리를 아주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